아이가 만나는 첫 번째 스승은 부모. 맹모 밑에 맹자 있고 사임당 밑에 이 있다. 사임당 클라스 설민석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민석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좀 재밌습니다. 네. 컬럼버스보다 무모하고, 네. 에디슨보다 엉뚱한 아이 만들기. 네. 예,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 네. 모험심이 넘치는 아이 만들기라는, 네.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네. 나누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네. 우리 아이를 컬럼버스, 에디슨, 네. 그 뭐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네.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좀 창의적인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네.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네.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개념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생활 속에서의 창의력의 정의는 문제 해결력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통쾌함을 느끼죠. 와우! 내가 풀지 못하던 수학 문제를 풀었네? 네. 대박!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건물을 이 높이로 쌓을 수가 없었는데 이 높이의 건물을 쌓았네? 대박! 와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잠수함, 그 사람이 배를 타고 물속에 못 들어갔는데 이걸 들어가네? 상상도 못했죠. 대박! 대박!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순간, 야, 정말 창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생활 속에 영향을 준 창의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면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분이 그 애플 컴퓨터를 만든 스티브 잡스죠. 퍼스널 컴퓨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을 보통 스티브 잡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스널 컴퓨터를. 그전에는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워크스테이션 혹은 대형 컴퓨터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내용을 최초로 퍼스널 컴퓨터로 바꿔줄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대중화를 시켰고. 대중화시킨 거죠. 그전에는 기업의 컴퓨터 한 대였는데 책상 위에 올라가는 개념을 구현시킨 사람이 이 스티브 잡스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비어있는 책상에 컴퓨터를 앉혀준 사람이, 그렇지. 스티브 잡스다. 그리고 두 번째, 맥킨토시. 맥킨토시 PC가 만들어질 때도 이 맥킨토시 그래픽 GUI, GUI라고 그러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를 만든 것을 스티브 잡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서 이 기능을 구현해서 사내 인트라넷에서, 그 사내에서 쓰고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 회사에 구경 갔다가 너무 좋아서 야, 이거 내가 해야겠다 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만든 게 맥킨토시예요. 전 세계에서 MP3 플레이어를 최초로 개발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거를 보고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디자인 개념에 맞추어서 미국에서 만든 게 아이팟이에요. 맥킨토시의 GUI 개념과 칼라 개념을 여기에 붙인 거예요. 아일리버는 칼라 개념이 초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 놓고도 스티브 잡스가 먼저 치고 나가게 된 거죠. 여기까지도 괜찮아. 그 다음에 더 대박이 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아이폰이 나오게 된 거죠. 아이폰은 과거의 맥킨토시 기능에 아이팟 기능에 과거에 있었던 2G 핸드폰 기능을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전화도 되고 손 안에 컴퓨터도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되고 또 스토어 쇼핑몰도 되는 거고 스테이션 그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공간도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그 저의 그 은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일리노이 대학교의 로버트 와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와이어가 창의력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하나 발표를 하셨는데 창의력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New meet of two plane. New meet라는 거는 새로운 만남. Of two plane. 두 개의 단면의 새로운 만남이 되는 거죠. 인류가 만들어 온 지금의 놀라운 문명의 결정체는 이미 만들어졌었는데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들을 계속 만나게 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의력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도 기존에 있던 것과 새로운 것을 붙이는 것, 또 새로운 그 전자제품,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도 기존에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붙이는 것. 뭐 이를테면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연필이 있고, 네. 지우개가 따로 있었는데, 그렇죠. 연필 뒷꼭지에 지우개를
꽂는데 그렇죠.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제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죠. 뭐 100년 이상 걸렸다고. 네. 그 연필을 만드는 것부터도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항상 그 연필로 글을 쓰면서 지우개를 따로 갖고 있었잖아요. 네. 이걸 둘을 붙임으로써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져서 과거의 연필과 과거의 지우개보다 더 큰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새로운 만나지 않았던 두 개의 개념이 새롭게 만나게 되는 거.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질문이 꼭 나옵니다. 아니 어떤 거랑 어떤 거랑 붙여야지 되나요? 나도 붙이고 싶은데 뭐랑 뭐랑 결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드린다면은 자신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이 있는 상태에서 사물을 바라보면은 무엇과 무엇을 붙이는 게 좋은지 저절로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 안에 있는 이런 건물 하시는 분이라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건물 지식이 이미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건물 지식을 갖고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내 건물을 더 좋게 만드는 것에 필요한 내용이 보이게 되겠죠. 그럼 갖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림 그리는 차원에서 뭘 갖다 붙일까? 역사 하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이 있다가 뭔가 보이면은 접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네. 이런 먼저 창의적인 행위를 네. 했던 선배들의 뭐 에피소드랄지 네. 그들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네. 함께 생각하고 그렇죠. 탐구하고 그렇죠. 이런 노력을 하면 좀 매우 중요하죠. 그 인트로에서 선생님께서 맹자 어머니 밑에서 맹자 나온다. 신사임당 아래서 이율곡 선생 나온다. 이렇게 했잖아요. 맹모 밑에 맹자 있고 사임당 밑에 이 있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맹자 어머니 밑에서 맹자가 나오고 왜 신사임당 밑에서 이율곡이 나오는가? 사람은 정보 처리상 기본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엄마 아빠가 공부하고 있으면 그 옆에서 아이가 따라하는 거고. 그죠? 엄마 아빠가 운동하면 엄마 아빠 따라 운동하는 거고. 엄마 아빠 넷플릭스 보면 아이도 넷플릭스 보고. 그렇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학습의 원천이에요. 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롤 모델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의력 있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1번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든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근처에 아이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의적인 사람 옆에서 창의적인 사람의 생각의 방법을 구경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임당 클래스를 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네. 행동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내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고 마음 먹으면 유튜브 채널이 됐든 또 뭐 설샘 앱이 됐든 여기는 신 박사님과 함께하면서 좀 창의적인 혁신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아이와 함께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네. 신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